네, 안녕하세요. 기아 타이거즈 운영팀에서 통역을 맡고 영어 통역을 맡고 있는 도영빈입니다. 제일 첫 번째 업무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 관련한 이제 대부분의 업무들을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. 일상생활에서 케어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 중에나 훈련 중에 이런 통역 이런 것들도 제가 담당하고 인터뷰 같은 것들도 제가 하고요.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뭐 각종 뭐 행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서로 문화가 좀 다른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같은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오해를 피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말했듯이 다른 문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중간자로서 서로 중재를 좀 해야 될 때도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외국인 학교를 다녔을 뿐이라서 사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. 그래도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제 선수들 편에서 이제 좀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자주 있죠. 막 새벽 1시에 전화 오고 막. 저 좀 전화하기를 때려치 않고 생활하는 편이에요. 뭐 가끔 가다가 뭐 하다못해 가끔 치킨 시켜달라고도 연락오고 뭐 피자 시켜달라 뭐 이럴 때도 있고요.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죠.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여름 지나면서 많이 체력에 좀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올해도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한계까지는 안 와도 좀 붙이는 건 있네요. 친하기는 다 친하죠. 누구 한 사람 집어서 말하면 다른 애들이 삐질 것 같은데 I really don't want to like pick someone like who's my favorite. I know you guys always ask me the same question, but I don't want to pick someone. We probably know who it is. But anyways, all three of you guys are my best friends. I care about you a lot, all three of you. So don't ask me the same question again. 어떻게 하면은 통역사가 될 수 있냐라는 사실 메시지도 작년에 좀 많이 받았던 편이었고요. 구단에도 이제 다른 여러 포지션들이 있지만 제 포지션이 많이 갖는 좀 매력이 있어요. 이제 아무래도 선수단 한가운데서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선수단 한가운데서 이제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점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공부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좀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이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마인드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제가 혹시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가서 이 자리에 비더라도 굉장히 준비 잘 하셔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보람, 기쁨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